영어법 특강 제34강 조동사 해법 PP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해법 PP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추측, 그리고 다음 강의에 설명하게 될 과거에 대한 반대,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에 대한 추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할 때는 조동사 해법 PP, 어떤 것이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해법 PP가 되는데요. 이것은 뭐뭐 했을 리 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적 추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해법 PP, 과거사에 대한 추측,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머시더블 PP, 과거사에 대한 단정,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매해법 PP하고 머시더블 PP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것은 전부 다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강도가 강하냐, 어느 것이 더 확신에 다 들어가 있느냐, 바로 머시더블 PP가 더 강도가 강하죠. 그래서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매해법 PP가 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해법 PP, 뭐뭐 했을 리 없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보시면 she cannot have been a teacher. 그녀는 교사였을 리가 없다.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he cannot have said the fact. 그가 그 사실을 말했을 리 없다.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매부 PP 보시면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he may have gone to the party last night. 그는 어젯밤에 파티에 갔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something may have been wrong. 뭔가가 잘못됐을지도 모른다.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입니다. 조심스러운 추측이고, 다음에 must have PP는 아주 확신에 찬 단정적인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으면 틀림이 없다. He must have left his umbrella on the bus. 그가 버스에 우산을 놔두었음에 틀림이 없다. 확신이죠. Does she must have arrived here yesterday. 배가 어제 그곳에 도착했음에 틀림이 없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1번 보시면 she belonged to school. It's Sunday.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녀가 학교에 갔을 리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cannot have a PP. 바로 C번 정답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I wonder who took the money. 나는 누가 그 돈을 가져갔는지 궁금하다. 그랬더니 it blank Tom. 그것은 Tom. He was the only one who was there. 바로 그 Tom이 바로 그가 그곳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과거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Tom이 그 돈을 가져갔음에 틀림이 없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must have a PP. 예, 정답 C번 되겠습니다.